자, 지난 시간에 복소수 배웠어, 맞지? 자, 그 복소수라는 숫자 체계를 배웠으면 이제는 뭘 배우겠어? 덧셈, 뺄셈, 이 연산이라는 걸 또 배운다. 자, 근데 복소수 연산은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복소수 연산이라는 거는 i하고 i 없는 거 나오면 얘들끼리 정리해 주는 게 다른데 일단 한번 훑어봅시다. 첫 번째 켤레 복소수라고 나왔어. 켤레 복소수는요, 자, 일단 기본 개념으로 봤을 때 복소수라는 개념도 어차피 무리수 형태에서 계산 방법과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i도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놈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뭔다? a 플러스 bi라고 나와있죠. 이때 이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 a 마이너스 bi가 나오는데, 자, 봅니다.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놈을 원래는 허수부가 플러스 b였는데 뭘로 바꿨다? 마이너스 b로 바꿔놨죠. 맞니? 그때 얘들 둘이를 한 쌍으로 묶어서 뭐라 하냐면 켤레 복소수라 합니다. 켤레라는 말 뜻은 맞냐 할 거고, 그래서 아, 얘의 켤레 복소수는 얘고 이놈의 켤레 복소수는 얘가 돼. 다시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만 알아놓으면 돼요. 뭐라고? 허수의 부호만 반대로 바꾸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내용은 어려운 거 아니고, 자, 두 번째, 자, 이제 연산 배우면 나왔죠. 연산이 근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인데, 봐봐, 덧셈 나오면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더하고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더하면 끝나요. 실수부와 실수부는 빼고 허수부와 허수부도 빼주면 되죠. 곱하기는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분배합니다. 얘랑 곱한 거 다 곱해주면 돼요. 알겠니? 나눗셈은요, 우리 어디서 비슷하냐면 분모에 허수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하고 비슷하거든. 그래서 뭐가 같냐? 유리화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리화라는 게 아니고 실수화라고 해야 되겠죠? 분모가 실수가 나와야 돼. 허수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 C 플러스 DI가 분모에 있다는 말은 C 마이너스 DI를 분모 문자에 곱해서 켤레 복소수, 맞죠? 둘 관계는 켤레 복소수 맞죠?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분모를 실수화시켜버립니다. 왜 켤레 복소수로 곱하냐면, 보세요. 지금 저기 나와있지만 C 플러스 DI에다가 C 마이너스 DI를 곱해버리면요, 자, 합차공식입니다.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C 제곱이죠. 뒤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합니다. 그러면 D 제곱 I 제곱 나와요. 근데 I 제곱 자체가 얼만데? 마이너스 1이거든. 따라서 C 제곱 플러스 D 제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I라는 식이 없어지죠. 분명히 문제에서 분모에는 i가 있었는데, 허수가 있었는데 합차 공식을 이용한, 그 켤레 복소수의 곱을 이용하면 분모가 실수로 나오더라. 됐어요? 그 다음 분자는 정리해 주면 돼요. 이런 거는 계산하라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외우라는 게 아니고 그냥 분배법칙에서 풀면 나옵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 복소수도 마찬가지 교환법칙과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거 아니죠? 교환, 결합법, 분배라는 내용은 다 똑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이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쌤이 잠깐 넘어갔는데 켤레 복소수라는 건데, 뭐냐 하면 Z가 A 플러스 BI면요, 자, 이거에 켤레 복소수를 적으라 하면 Z의 켤레 복소수 이렇게 적기에는 수학자들이 너무 그쵸, 표시하기 짜증나거든, 맞지? 그러니까 앞으로 Z의 결례 복소수는요, Z 위에 짝대기 안 걸어놓자. 이거 짝대기 꺼놔버리면 뭐다? 결례 복소수가 되어버려요. 그럼 Z반은 뭐가 돼요? A-BI가 되겠죠. 허수부의 부호 반대, 맞니? 그러면 Z바의 바를 또 취하면 얼마 돼요? Z바의 바를 취하면 얼마 됩니까? 내가 원래 있던 거에 켤레 복소수를 쓰고 그거에 또 켤레 복소수를 쓰면 원상태로 돌아버리죠. 말뜻 따라옵니까? 이해 안 되면 알아서 끊어야 됩니다. 얘는요, 봐봐, Z랑 Z바랑 더 알아요. 잘 생각해봐. Z가 A 플러스 BI고 Z바는 A 마이너스 BI야. 이거 두 개 다 뭐 나오니? 두 개 다 뭐 나와요? 2A 나오죠? 맞니? A와 B는 실수기 때문에 계산하면 실수 나와. 곱하는 건 뭐로 나오죠? Z 곱하기 Z바. 아까 내가 얘기했었죠? Z 곱하기 Z바는요,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랑 곱한 거야. 아까 우리 분모에 실수화 시키는 거 기억나죠? C 플러스 DI, C 마이너스 DI 곱해서 C 제곱 플러스 D 제곱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Z
Z 곱하기 Z만은 실수라는 건 당연한데 뭐로 나오냐 하면 A 플러스 BI야 A 마이너스 BI라면 A제곱 따기 B제곱으로 바뀝니다. 외워놓으세요. 그냥 쓰다 보면 답은 됩니다. 얘랑 얘랑 합쳐보기 쓰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바뀝니다 라고 나오는 거야. 이건 그냥 단순 정리니까 여기 옆에 살짝 적어놓으시면 되겠죠. 뭐라고? A제곱 따기 B제곱 됐습니까? 분명히 나중에 되면 전부 다 생략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혼자 그때 가서 막 혼자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요 늘어서 못 따라가요. 내가 그래서 외워라 되는 거는 외워라 했죠. Z1 더하기 Z2 Z1과 Z2는 서로 다른 복소수입니다. 근데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바르치 하나 켤레 복소수를 하나 각각의 켤레 복소수를 더하나 똑같다 이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봐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얘랑 얘랑 떨어뜨려놓나 한꺼번에 하나 상관없다는 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야. 너 그냥 계산할 때 그냥 내 편한 대로 계산해도 답은 다 똑같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외울 내용이 아닙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도 마찬가지고. 됐어요? 이 켤레 복소수라는 거 내용에서 제일 중요하게 많이 써본 거는요. 뭐 Z 곱하기 Z바입니다. 켤레 복소수의 곱은 무조건 실수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분모에 허수가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곱하는 게 아니고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실수로 만들어준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고요. 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나오죠.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어디에서 처음 나왔냐 하면 요 모양이 어디서 처음 나왔냐 하면 항등식에서 처음 나왔죠. 항등식에서 이렇게 비교하는 걸 보고 계수의 비교법을 했어요. 얘랑 얘랑 같대요. 항상 성립한대요. 그러면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다 얘랑 얘랑 같고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계수 비교법이 있어서 맞지? 그와 똑같은 거죠. A랑 C랑 같으면 되고 B랑 D랑 같으면 끝나는 거고 얘가 0이라는 말은 A가 0이고 B도 0이면 되죠. 맞죠? 그런 내용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개념을 익히기는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내가 얘기했지만 책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40% 보세요. 다음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래요. 자, 봅니다. 켤레 복소수를 구하래요. 내가 켤레 복소수는 어떻게 판단한다 했어요? 켤레 복소수 어떻게 판단한다 했습니까? 아까 허수의 허수분의 부분에 부호가 뭔데? 반대로 바뀌는 거죠. 맞니? 그래서 이거의 답은 어떻게 돼요? 얘의 켤레 복소수는 3 플러스 4입니다. 알겠어요? 그럼 얘의 켤레 복소수는 얼마 돼요? 6입니다. 왜냐하면 얘는 허수부가 없어요. 0이야 0. 0은 부호가 없기 때문에 바꿀 이유가 없죠. 얘는요? 플러스 5i죠. 얘는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2i 되겠죠. 그러니까 i가 들어가 있는 거 앞에 부호 반대로 바꿔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거저 주는 문제죠. 자, 그 다음 복소수 4층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해봐라 이 말이네. 맞죠? 자, 더하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셈 분배 다 풉니다. 3-2i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6i입니다. 정리하자. 3 플러스 1하면 얼마 돼요? 4. 동량 정리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6i면요? 마이너스 8i죠. 이해됩니까? 2번 봅니다. 얘 분배합시다. 하나씩 그냥 분배. 이런 거 분배한다고 뭐라 안 합니다. 알겠어요? 마이너스 10. 얘 분배하면요? 플러스 12i입니까? 얘 분배하면요? 플러스 15i죠. 그 다음 얘 분배하면요? 마이너스 18i제곱이지. 맞니? 근데 꼭 알아야 된다. 쌤, i제곱은 뭐와 같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1과 같기 때문에 계산할 때 마이너스 10하고 플러스 18이랑 반대죠, 이거.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8이랑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플러스 18 되잖아,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0이랑 플러스 18 붙어서 얼마로 본다? 8로 본다, 이 말이야. 그리고 얘들 둘이는 다음 얼마 돼요? 27i 나오겠죠. 끝났습니다. 3번, 완전제곱식 하라네요. 2 플러스 i의 제곱입니다. 이거 완전제곱식 합시다. 똑같이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야? 4. 3 개 다 곱하면 4i 나오죠? 뒤에 거 제곱하면 i 제곱. 단, 근데요, i 제곱이 아까 얼마래요? 마이너스 1이래요. 따라서 3 마이너스 1하면 얼마 되고요? 아, 미안. 4 마이너스 1하면 3 되고요. 그 다음에 i 혼자 있는 애는 쓸쓸히 따라 적어주면 되죠. 4번. 얘 똑같이 나왔네. 쌤, 근데 이거는요, 잘 보세요. 내가 얘를 Z라고 한다면 얘는 Z바로 보이죠? 맞니? 켤레 복소수 관계지? 자, 이거 외워놓으면 좋다 했어. 일단은 내가 적어줄게요. 켤레 복소수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으면요.
쌤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거거든요. 원래 합차 공식 맞지? 그래서 내가 원래 공식 기억납니까? 아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얘 제곱이랑 얘 제곱 더하면 돼. 5 더하기 9에서 답은 14 나올 거야. 그러니까 따라가라 이 말이야. 다른 사람들 보면 나중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답 적고 지나가 버립니다. 혼자 이렇게 분배 풀 시간 없어요. 알겠니? 남들이 익숙하게 하는 건 너희도 익숙하게 가야 돼. 남들이 익숙하지 않은 걸 너희가 익숙해 가면 너희가 수학을 빨라지는 겁니다. 맞죠? 근데 남들이 익숙한 거를 너희가 못 따라가면 수학을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꺾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남들만큼만 따라가야 되죠. 맞니? 우리 학원 자체에서 지금 선행이 제일 늦은 반이기 때문에 맞죠? 걔들이 하고 있는 만큼은 따라가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안 힘들어요. 정리하면요, 원래대로 따라가면 5제곱하면 저 루트 5제곱하면 5가 마이너스 9i제곱이죠. i제곱이 아까 얼마나 했죠?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곱해버리면 플러스 9. 답은 얼마 나와요? 14. 이거 바로 나와야 됩니다. 원래는 그 다음 5번 자 5번 지금 2 플러스 3i 나오죠? 3 플러스 i 나왔죠? 근데요 쌤 요 밑에 있는 이놈이 지금 뭔데요? 허수구는 맞니? 내가 분모에 허수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분모에 허수가 들어오면 바꿔줘야 돼. 단 마음대로 막 곱하는 게 아니고요 뭘 곱해야 돼요? 이거에 켤레복소수를 곱한다 했어요. 그럼 얼마 돼요? 2 빼기 3i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뭘 곱해줘요? 2 빼기 3i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바로 간다고. 쌤 이거 푸니까요 분모는요 4 더하기 9 해서 13이면 바로 적는다고 해도 이제 알겠니? 왜? 켤레복소수의 곱이잖아. 앞에 거 제곱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하면 끝나버려요. 4 더하기 9가 끝이잖아 맞지? 루트 5 제곱 5 3 제곱 9 두 개 다 해서 14잖아 바로 적어야 돼요. 이제 분자만 정리하면 되지. 하나씩 외웁시다. 어차피 분자 정리하는 게 이거하고 똑같죠? 2번하고. 맞지? 하나씩 합시다.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돼요? 6. 얘랑 얘랑 곱하면요? 마이너스 9i입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요? 플러스 2i죠? 얘랑 얘랑 곱하면요? 마이너스 3i 제곱입니다. 맞죠? 맞니? 그럼 정리하면 13분의 자, 본다. 요거 얼마니? i 제곱. 마이너스 붙으면? 3. 얼마 돼요? 9대나 마이너스 9i 플러스 2i 얼마 돼요? 됩니까? 돼요? 6번 봅니다. 6번이 끝났습니다. 자 6번 쌤 얘는요 조금 더 귀찮게 나왔네요. 1 플러스 i분의 1 더하기 2 플러스 i분의 1 플러스 i 되네. 맞죠? 어차피 뭐 하면 돼요? 각각 유리화시켜버리면 되지. 맞지? 그럼 첫 번째대로 갑시다. 쌤 여기 적을게요. 첫 번째씩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부모 원래 뭐 있니? 1 플러스 i 있니? 맞니? 그럼 뭐 곱해줘야 돼요? 1-i 곱해줘야 돼. 당연히 분자에 원래 1이니까 그냥 얘는 1-i가 되어버립니다. 맞나? 더하기 분모 원래 뭐 있니? 2 플러스 i 있니? 그럼 뭐도 곱해준다? 2-i 곱해준 거예요. 원래 뭐 있었어요? 1 플러스 i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도 뭐 곱해준다? 2-i 곱해줘야 되겠죠. 이거 계산만 하면 끝나겠죠? 맞지? 자, 분모 바로 갑니다. 분모 얼마야? 2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얘기했다. 켤레복소수의 곱 정도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수부 제곱 1. 허수부. 허수부 얼마야 여기서? 요거에서 허수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1. 허수부가 뭔데요 그러면? 개념 하나도 못 잡으면 안 됩니다. 앞에 거 난 개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면 아는 내용 묻고 있는 거야. 허수부가 뭔데요? i 앞에 있는 개수일 거란 말입니다. i 앞에 뭐 생겼대 있어 지금? 1. 알겠습니까? 여기서 허수부는 마이너스 1이겠죠. 맞니? 자,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하면 2 나옵니다. 보면은 1 마이너스 i죠. 맞니? 자, 분자 정리합니다. 얘는 얼마 돼야 돼요, 그러면? 5 돼야 됩니다. 실수부 제곱 4, 허수부 제곱 1, 두 개 남은 겁니다. 빨리 안 되면 연습해야 되겠죠. 곱하면 얼마 돼요? 2. 곱하면 마이너스 i. 곱하면 플러스 2i.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이죠. 맞니? 정리합시다. 정리한다. 자 얘는 2분의 1-i입니까? 얘는요 플러스 5분의 얼마 돼요? 자 이거 얼마니?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네. 그럼 뭐 돼버려? 플러스 1 붙으면 3. 얘네들이 정리하면 맞니? 자 이렇게 적어줘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뭐로 통분한다? 10으로 통분해서 정리하죠. 왜? 복소수 문제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복소수 파트의 문제는요, 복소수 파트의 문제의 90% 이상은요, 뭐만 할 수 있냐 하면, 실수부랑 허수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다 풀립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실수, 허수 구분해줘야 되겠죠. 다 아이가 막 원대 짬뽕돼 있잖아, 맞지? 그래서 현에게 바꿔봅시다. 10으로 바꾸면 얼마 돼요? 5마이너스 5i입니까? 플러스 6 플러스 2i입니까? 맞니? 따라서 답정은 얼마 돼요? 요거 계산하면 10분의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분의 3a, 요렇게 구분해 놓는 게 된다. 저 문제 풀 때 유리하다 이 말이야. 정해되겠습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복소수가 실수와 순허수가 되는 조건, 지난 시간에 한번 했고 앞에서 수업도 뭐 다 해놨었는데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잡아야 됩니다. 내가 몇 번씩 얘기하는 거지만, 자, 복소수 1 플러스 i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i가 실수대, 그때 x값 구하라죠. 맞니? 맞아요. 자, 한 번 더 적어줍니다. 지금 동영상으로 보면 그냥 바로 다음 단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를 두 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우리는 문제 정리 다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자, 봅니다. 복소수가 실수가 된다 했죠. 복소수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복소수 Z는요, A 플러스 BI. 자, 여기서 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A가 0이고 B가 0일 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온다 했어요. 알겠니? A가 0이고 B가 0이면 이거 뭐냐고 그래요? 연결뿌리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어떻게 돼요? Z는 A 되겠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Z는 BI 나오겠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Z는 얼마 돼요? A 플러스 BI입니다. 자, 그러면 쌤, 내가 이걸 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 파트 안에는요, I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 실수가 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요 둘 다 I가 있니? 그럼 얘는 지금 뭐 돼요? 허수가 됩니다. 맞죠? 맞니? 그 중에서도 요 놈, 요리 요 놈을 보고 우리 뭐라 부른다 했어? 순허수라고 부른다 했어요. 왜? 순전히 호수만 살아있다. 실수구가 0이라 이 말이야. 됐니? 그러면 자,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문제 풀기 편하겠죠? 이 문, 얘가 이런 놈이 있는데 얘가 실수가 된대. 맞니? 이런 이상한 식이 하나 있는데 얘가 실수가 된대요. 그러면 지금 뭐란 말인데? 이게 실수가 됐다는 말은 너 규칙 봐봐. 얘는 신경 안 쓰대. 뭐가? B는 무조건 뭐 돼야 돼요? 0 돼야 돼요. 실수라는 말은. 아, 쌤 얘가 실수구나. 복소수가 실수라는 말은, 쌤 얘는 Z가 A 플러스 BI일 때 B의 값이 뭐가 되는구나? 0이 되는구나. 이 말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겠니? 그럼 얘부터 정리해야 되죠.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복소수 문제 파트는 무조건 뭐부터 구분하라? 실수부와 허수부부터 구분하라 했거든요. 그럼 구분합니다. 일단 다 풀어. 풀면 얼마 나와요? x제곱 플러스 x제곱 y죠. 마이너스 2x 이퀄요. 마이너스 3 이퀄 마이너스 i입니까? 맞나? 내가 뭐부터 하라 했다? 구분. 실수부, 허수부 구분부터 하라 했어요. 그러면 쌤, i가 없는 것부터 먼저 적을게요. i가 없는 건 뭔데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입니까? 플러스 i가 있는 것만 따로 묶어내면 얼마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의 i 됩니까? 이해되나?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실수부와 허수부를 얘기할 때 실수부가 뭐고? 실수부가 뭔데요? 읽으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죠. 허수부는요? x제곱 마이너스 1. 근데 얘가 0된다는 말은 이게 지금 허수부죠? 맞나? 자, 얘가 실수가 된다는 말은 허수부가 0돼야 된단 말이거든. 그럼 뭐가 0되면 돼? 얘가 0이 되면 돼. 그럼 무조건 실수된다고 아예 없어질 거니까, 따라서 쌤 x제곱 1이 되면 되기 때문에 x는 얼마 돼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오죠. 됩니까? 이게 끝입니다. 2번 그 다음 봅니다. 2번 자, 복소수 z가 이상하게 나와있네요. 원래 복소수 z는 이렇게 표시한다, 맞지? 이렇게 표시한다는 말이 뭔데요?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하란 말이야. 다 섞여있지, 아이가.
맞죠? 구분부터 하란 말입니다. 일단 내가 얘기했죠? 이것만 해놔도 문제 대부분이 풀립니다. 알겠어? 당연히 기본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자, 일단 얘를 어떻게 구분할 거래. 난 구분을 할 거야 이제. 자, 근데 이거 했더니 Z제곱이음의 실수가 된대. 됐니? 자, 여기 쌤 Z제곱이음의 실수 이걸로 많이 나옵니다. 자, Z제곱이음의 실수란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아, 이 Z가 뭐다? 순호수다 이 말이야. 알겠니? 다시 Z제곱이음의 실수란 말은 Z가 뭐다? 순호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순호수는 아 Z제곱이 뭐다? 0보다 작다 이 말이죠. 음의 실수란 말은 맞니?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순호수구나. 그럼 일단 10부터 정리합시다. 다 품이라 품 얼마나 하나? X제곱 이거 Z입니다. 맞죠? X제곱 플러스 X제곱 I 플러스 XI 마이너스 OX 플러스 U 마이너스 UY 맞니? 자 정리한다. 뭐? X. X제곱 마이너스 OX 플러스 6이죠. 내시고 뭐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어요? 실수부, 호수부 구분하고 있는 거죠. 맞지? 두 번째 아 있는 거는요? X제곱 더하기 X 맞나? 누가 봐도 인수분해 달라 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얼마 돼요?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 더하기 얘는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죠. 맞니? 자 봐라 쌤, 순호수라는 말이 뭔데요? 앞에 거 0 돼야 되지. 맞니? 그럼 일단 앞에 거 0 되게 만들어. 쌤, 얘는 일단 무조건 뭐 돼야 해요? 0 돼야 돼요. 그러면 쌤, 여기서 X는 얼마 돼야 돼요? 3 또는 X는 얼마 됩니까? 2. 맞니? 이해돼요? 근데 쌤, 순호수라는 거는요 뒤에는 0이 되면 안 돼요. 왜? 이 뒤에까지 0 돼버리면 실수로 부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쌤, 얘는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는 말은 X는 뭐가 되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3이 되면 안 되고요? X는 뭐가 되면 안 돼? 2가 되면 안 돼요. 맞니? 정리됩니까? 자, 따라서 아 X에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겨? X에 3 집어넣으면 얘는 0이 되고 얘는 0이 안 되지. 근데 X에 2 집어넣어버리면 얘 0 돼버리는데 얘도 0 돼버리잖아. 문제에서 2 집어넣으면 안 된다며. 맞지? 그러니까 여기 답이 2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2를 갚아버리면 둘 다 0 돼버리니까 그냥 Z는 0으로 바뀌고 실수로 바뀌어버립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만? 얘는 살아남아야 돼. 순호수라는 게. 맞지? 그걸 만족하는 Z값, 저 X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엄청 중요한 거 한 겁니다. 알겠어. 내가 지금 얘기했지만 복소수 파트는 문제 내용이 쉬워요. 단순 새로운 숫자 체계를 배우면서 단순 연산만 배우기 때문에. 알겠니?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뭐만 정리해라?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하기만 해도 뭐가 나온다? 답이 나옵니다. 알겠어요? 정리됩니까? 그 다음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Y의 값을 구하라 되어있죠. 맞지? 똑같다. 내가 지금 위에 아직 안 지우고 있는 거 한 게 있죠. 맞니? 복소수 파트의 키포인트입니다. 뭘 하라?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분하라요. 맞지? 자 구분해봅시다. 일단 1번부터 구분합니다. 1번 구분하면 얼마 돼요? X 플러스 XI 다음에 Y 마이너스 YI 마이너스 E 마이너스 4I는 0입니까? 맞니? 자 이제 I 있는 거 I 없는 거 구분합시다. 그럼 얘랑 I 없죠? 이거 보고 우리는 실수부라고 부른다. 맞지? 그럼 실수부는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E입니다. 맞다. 다음에 더하기 허수부 계산할까요?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죠.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의 I 지금 이렇게 나오나? 맞지? 근데 봐봐. 자 다음 등식 이게 등식이잖아. 같다는 말이야. 뭐가? 좌변이랑 우변이랑. 그러면 얘가 0 되면 되고 얘도 0 되면 되지. 왜? 얘는요 0 더하기 0i거든. 맞죠? 그러니까 얘도 0 되면 되고 얘도 0 되면 돼요. 그러면 이놈이 0되게 만들려면 X 플러스 Y는 얼마 돼야 돼요? 2 되면 됩니까? 맞아요. 또 이놈이 0되려면 X 마이너스 Y는 4가 되면 되죠. 맞지? 이걸 연립합시다. 연립해서 더하면 얼마 돼요? 두 개 더하면 2X 나옵니까? Y 다음 없어지죠? 더하면 6 되죠. 아, X 얼마 돼요?
3이에요. X 3 집어넣어버리면 Y는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돼야 되죠. 2개 돼야지 2돼야 되니까. 당연히 이것도 맞는지 검산 정보는 금방 할 수 있으니까 3 빼기 빼기 1은 4 맞죠. 그래서 아 이걸 만족하는 XY값은 얘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계속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2번 쌤 분수 나왔는데요. 자 분수 나오면 무조건 뭐부터 시키든 통분이죠. 통분 맞지? 통분부터 합시다. 자 쌤 바로 통분합니다. 왜 그냥 한꺼번에 이거 두 개 곱해서 통분할까요? 서로가 지금 무슨 관계인데? 무슨 관계? 결례 복소수 관계지. 그러니까 그냥 통으로 복소수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쌤 바로 한다. 여기는 얼마 곱했지? 여기에는 분모 얼마 곱해야 돼요? 1 플러스 i 곱하지. 그럼 분자는 얼마 곱해? 1 플러스 i. 그럼 얘는요 분자가 x에 1 플러스 i로 바뀝니까? 여기는 얼마 곱해? 1 마이너스 i. 그럼 분자도 얼마 곱해? 1 마이너스 i. y에 1 마이너스 i 되나? 단, 그 다음에 분모는요 서로 곱한 거니까 결례복소수의 곱이네. 결례복소수의 곱 어떻게 해요? 1제곱 더하기 1제곱입니다. 왜냐하면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어차피 제곱해버리면 마이너스는 없다 이 말이야. 맞지? 그래서 얘는 얼마 돼요? 2돼요. 자 이거 실컷 정리했더니 왼쪽이 2가 나왔네. 자 오른쪽은 얼마 나왔어? 1은 안 나? 자 비교합시다. 실수부 양변이 2 곱하고 정리하자. 양변이 2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만 정리하자. 실수부 뭐? 여기서 풀면 실수부 뭐 나옵니까? X랑 Y 나옵니까? 맞나? 실수부 이렇게 나오죠? 허수부 뭔데요? X랑 마이너스 Y에 I 나오나? 맞니? 그리고 양변이 2 곱했으니까 얼마 돼요? 2 마이너스 4I 되나? 그럼 또 끝났죠? 쌤 얘가 얼마가 되면 돼요? 얘가 얼마가 되면 돼요? 2죠. 2. 이건 0이었던 이유는 오른쪽이 0이니까 0인거야. 이해됩니까? 그럼 얘가 얼만데? 2. 그럼 얘는 얼만데요? 마이너스 4야. 끝났죠? 연립합시다. 바로 할 수 있나? 두 개 더하면 2X 나오나? 마이너스 Y 플러스 Y 없어지죠? 두 개 더하면요? 마이너스 2. 아 X 얼만데요? 마이너스 1.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Y는 얼마 돼야 돼요? 3 됩니까? 마이너스라고 3 더해 2 나오죠. 맞지? 당연히 검사 한번 마이너스 1 빼기 3 하면 마이너스 4. 맞죠? 그래서 답은 얼마다? 얘가 답이구나. 됩니까? 3번 봅니다. 자 3번은요 지금 어떻게 나와있니? 1-2i의 결례복소수라고 돼있지? 바 취해졌잖아. 같이 맞나? 바입니다. 바. 알겠어요? 자 그래서 1-2i의 바를 취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뭐라 적어도 돼? 1 플러스 2i로 바꿔 적어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곱해놨어? x 플러스 y i 돼있습니까? 얘는 얼마 나와있는데? 7 플러스 4i 돼있죠? 됩니까? 정리합시다. 쌤 분배 풀면 얼마 돼요? x 플러스 yi 플러스 2xi 플러스 2y하고 i제곱은 7 플러스 4i야. 어차피 내가 뭐라 했니? 실수부 허수부 구분하면 되죠. 맞나? 실수부 허수부 구분합시다. 여기서는 요거 뭔데?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2y죠. 그럼 실수부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y 됩니다. 맞죠? 얘랑 정리하면요. 맞니? x 먼저 적었어요 그냥. 자 했더니 얼마 나왔다? 7 플러스 4i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럼 다시 정리합시다. 쌤 얘랑 정리해야 되는데 이 값이 얼마란 말인데 지금? 7이란 말이야. 얘는 얼마란 말인데? 4란 말이야. 연립하라 이 말이죠. 자 연립 한번 해봅시다. 쌤 이거 두 배 한 다음에 얘랑 빼면 되죠? 맞네. 이거 두 배 하면 얼마네? 2x 마이너스 4y는 14가 이거 그대로 2x 플러스 y는 4죠. 자 연립합시다. 뺍니다. 빼면 없어지지. 빼면 마이너스 5y 됩니까? 빼면 10대죠. y는 마이너스 2 나오네요. y가 마이너스 2면 이거 얼마인데? 8이가 더하면 넘어가면 22 x 11 됩니까? 맞나? 뭐 이래 커? 선생님 계산 잡았나? y가 마이너스 2 계산 선생님 틀린 것 같은데? 빼면 얼마 돼요 이거? y 마이너스 2 맞니 이거? 마이너스 20으로 하면 넘어가면 6이지. x 3 나오잖아. 마이너스 20으로 하면 8 넘어가면 아 6 나오구나. x 3 나오네요. 쌤 계산 잘못했네. x 3이죠? 맞아요? 답은 뭐로 나온다? 요렇게 나오겠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됐어요? 정리 요렇게 하는 겁니다.
단순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거 어렵다고 느끼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또 봅니다. 쌤, 5번에 Z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상하게 나왔지? 맞니? 이 Z 어떻게 구해요? 여기 다 집어넣을래요? 다 집어넣으면 하루 종이 그림 나왔죠? 맞니? 그래서 저거 Z부터 정리부터 합시다. Z 정리부터 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뭐부터 시켜야 돼요? 결례 복수수 곱한다는 말은 실수화시킨단 말이지, 부모를. 맞니? 부모의 유리화가 아닌 실수화시키는 거죠? 자, 부모 실수화시킵시다. Z는 얼마 곱하는데요? 1-i에다가 1+3i가 있는데 얼마 곱한다 여기에? 1+i 곱한다 이 말이야. 자, 여기에 1+i 곱할게요. 그럼 여기서 1+i 곱합니까? 맞지? 정리하자. 정리하면요, 분모 얼마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죠. 맞나? 켈레복수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제 자, 정리하면 1 분배 풀면 i 3i 3i 제곱. 이해됩니까?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쌤, 얘 정리하니까 얼마 돼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4i니까 양변이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 플러스. 쌤, 이거 다 하니까요, 결론적으로 Z가 뭐로 나왔냐면요, 뭐로 나왔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i니까 맞지? 자, 이것도 집어넣기 귀찮아요. 왜냐하면 3차식 되거든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식을 만드는 거야. 쌤, Z 플러스 1은 얼마인데요? Z, 이거 넘어가. Z 플러스 1은 얼마인데요? 2i입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얼마? 아, 쌤, 이거 책에서 조금 다르게 해놨을 건데, 자, 일단 이거 제곱하면 얼마 돼요? 양변. 왜냐면 i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쌤이 계산합니다. Z 제곱하면요, Z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1은 얼마 돼요? 제곱했습니다. 마이너스 4죠. 맞니? 마이너스 4 넘어오면 얼마 돼요? 맞니? 자, 우리 다같이 나눌 때 배웠어 안 배웠어? 자, 앞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봐라 어떻게 하는지. Z 3제곱 플러스 2Z 제곱 플러스 6Z 플러스 1이가 맞지? 얘를 뭐로 나눠버리자. 봐봐, 왜 이렇게 부는지.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요? 얼마 곱해요? Z 곱합니까? 곱하면 얼마 돼요? Z 3제곱 플러스 2S 제곱 플러스 5Z입니까? 빼버리면요, Z 플러스 1 남나? 맞지? 끝났지? 2차니까 1차 나왔으면. 이거 쌤, 우리 앞에서 배운 거 같이 써먹기 위해서 식 적어봅니다. 그럼 식 어떻게 적어요? 쌤, 얘는요, Z 3제곱 플러스 2Z 제곱 플러스 6Z 플러스 1은요, 뭘로 나눴더니? Z 제곱 플러스 2Z 플러스 5로 나눴더니 몫이 얼마 생겼고요? Z로 생겼고요. 나머지는 뭐가 생겼어요? Z 플러스 1 생겼지. 쌤, 이걸 왜 이래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는 애들 있겠지만 이게 쉬운 거죠. 왜 그런지 알아? 내가 지금 뭐로 나눠버렸어? 얘로 나눴지. 얘로 나눴다는 말은 이거죠. 맞니? 이거 맞죠? 자, 생각해봐. 이 값이 얼만데요? 0이죠. 이거 얼만데? 0이가. 그럼 4가 다 나눠봤는데 맞죠? 그럼 뭐만 남아요? 얘랑 얘랑 같다는 말이야. 맞니? 근데 아까 Z가 뭐라 했니 우리? Z가 뭐라 했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i야. 따라와서 쌤 이식 더 정리하니까요, Z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i에다가 플러스 2죠. 따라서 답은 얼마 돼야 돼요? 2i 되겠네요. 그래서 아, 이거 답은 그냥 얼마 돼요? 2i가 답이에요. 문제를 정리할 때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실제 중3 문제에서도 난이도 좀 있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알겠어요? 자, 2번 봅니다. 2번 보면 x가 얼마 나와있니? 1 플러스 3i가. y는요? 1-3i가. 이런 문제 딱 나왔다. 켈레복수수가. 그러면 일단 두 개 더한 거 한번 적어보고, 두 개 곱한 것도 한번 적어보고. 알겠니? 일반적으로는
나 뒤 문자 안 봤지? 그냥 적어놓고 봐. 왜냐면 많이 쓰이거든. 두 개 다 하면 얼마 나와? 2 나옵니까? 맞아요. 두 개 곱하면 얼마다? 10 나옵니까? 이거 지금 바로 안 되면 연습 부족입니다. 알겠어요? 내가 했지? 너가 어렵다고 느끼는 말든 딴 애들이 다 하는 거는 니들도 해야 돼. 그래야 따라갈 수 있는 거야. 최소한 정도. 맞지? 이해됩니까? 자, 문제에서 뭐로 써요? 이거 두 가지로 풀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이야. x 제곱 y 마이너스 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죠. 자, 네 개짜리 나왔네. 두 개씩 끊어서 합시다. 쌤, 두 개씩 끊어서 하면 인수분해 얼마 돼요? x 제곱으로 묶어내면 x 마이너스 y 이거 뭘로 묶어낼 수 있어? y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지. 마이너스 y 제곱. 그러면 x 마이너스 y입니까? 그럼 얘 다시 정리하면요,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에 x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오네요. 맞니? 이거 인수분해 되나? 그럼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원래는 제곱적했지만 쌤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맞니? 그러면 쌤 이건 안 써냐? 5번 문제에서는 맞지? 그래도 왜냐하면 저만 오란 말이야. 자, 그럼 x 마이너스 y 다 한번 해볼까요? x 마이너스 y는 뭔데요? 얘에서 뺍니다. 얼마 나와요? 계산 이런 거 바로 안 나오면 힘들죠.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x 마이너스 y는 6y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끝났죠? x 플러스 y는 2고요. 얘는 6y고요. 얘도 6y야. 계산하면 2, 6, 12에 6 곱하면 72 나오고요. i제곱 나와서 마이너스 나오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72됩니다. 기본 사칙 연산도 쌤 뺄쌤 곱쌤 나눗쌤은 누구나 다 쉽게 합니다. 맞죠? 머릿속에 쉽다랑 연습이랑 차이가 있다. 속도 차이가 그거거든요, 연습. 고등학교는 앞에서 암만 열심히 해봤자 자기가 안 하면 실력 절대 안 됩니다. 알겠어요? 고1 때 내신 잘 잡아놔야 되죠. 왜? 왜 그럴까요? 고1 때 내신 안 잡아놓으면 그거 대부분 지금 어디로 가는데 대학을? 뭘로 대학 갑니까? 그런 거 다 들어봤어요. 학생부 종합교과로 가죠. 학생부 종합으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뭐 정시도 있고. 근데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는 어차피 교과 성적이 엄청 중요한 건데 그 교과 성적이 누구 말로는 내신이란 말이에요. 내신 안 잡혀있으면 대학이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잘 잡아놔야 돼. 왜? 1학년 때 버리면요, 2학년 때 하기 싫거든. 어차피 앞에 거 많이 났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거는. 알겠어요? 근데 2학년 때라도 좀 괜찮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3학년 때는 그럼 망하죠. 그럼 3학년 때 이제 그냥 완전 정시만 노리는 거야. 근데 내신 제대로 안 된 애들이 정시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걸 대학 못 가는 거죠. 알겠니? 뭐 많이 남은 거 같죠? 이제 3년입니다. 딱 3년. 수능까지. 자, 봅니다. 알파는 마이너스 3 플러스 4이고 베타는 1 마이너스 3화예요. 맞죠? 이거 정리하래. 쌤, 딴 건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좀 이따 한번 더하기나 쌤 해봐야 되겠네. 왜? 무슨 관계거든? 혈액복수도 아니네요. 그럼 잠깐 놔둡시다. 자, 이거 보자, 이거. 개무지 봅시다. 쌤, 이거 두 개 끊으면 인수분해 돼야 돼. 알파 바로 묶어내면 뭐 나옵니까? 이는 어느? 뭐로 묶어내면? 베타 바로 묶어내면 뭐 나와요? 알파 더하기 베타 나옵니까? 자, 이거 알파 더하기 베타 묶어내면 뭐 나와요? 알파 더하기 베타 맞습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그럼 다시 알파. 쌤, 알파 더하기 베타는요, 얘는 내가 아까 기억나나? 요렇게 가도 상관없다 했죠. 기억납니까? 그러면 쌤, 얘랑 얘는 무슨 관계인데요? 켤레 복소수 관계 맞나? 맞아요. 결론적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켤레 복소수 맞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만 하면 되네. 쌤, 얘 갖고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인데요? 두 개 다 하면 얼마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아니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는 미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켤레 복소수는 얼마 나옵니까? 맞죠? 근데 켤레 복소수의 곱 다하자. 우린 저런 곱해보지 않아도 알거든요. 뭔데요? 실수부 제곱 더하기 허수부 제곱. 실수부 제곱 얼마인데요? 4. 허수부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됩니까? 되겠어요? 단순 연산 문제입니다. 문제 풀 거 많아요.
9번 문제 봅니다.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에 대하여 1 플러스 2i의 Z바 더하기 3i Z는 마이너스 2 플러스 6i 나오는지 잘 보세요. 자, 이런 문제라면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초반에. 자, 그냥 복소수 Z와 그 켤레 복소수 Z바라고 나왔지. 그러면요, 이렇게 정리하고 합니다. Z를요, 쌤이 뭐 AB 없죠? A 플러스 BI 이렇게 놓고 시작합니다. 그냥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로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다시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Z바는 얼마 되죠? 이거 A 마이너스 BI 됩니까? 자, 정리합니다. 얼마 나와요? 1 플러스 2i에다가 Z바가 뭔데요? A 마이너스 BI죠. 못 따라오면 문 따라오세요. 못 쌤 말하는 거 놓쳐버리면 이거 나중에 힘들어서 못합니다. 이미 고등학교 수학 힘들다는 걸 조금씩 느끼고 있을 건데. 자, 난이도 이만큼 있으면요 아직 몇 밖에 안 했어요. 아직 힘들다 하고 캐버리면 나중에 수학 접어야죠. 맞죠? 문과로 가는 아이들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알아? 수학이 어려워서요. 근데 너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 자, 봅니다. 분배풀은 얼마 나와요? A죠. 분배풀은 얼마 나와? 마이너스 BI죠. 분배풀면요 2AI죠. 풀면 마이너스 플러스 2B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2B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 풀면요 3AI 풀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자, 얘가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 플러스 6I에요. 자, 정리하자. 또 뭐하자? 실수부, 허수부 구분이죠. 자, 실수부 구분합니다. 쌤 정답 A. 일단 적어. 정리 나중에 하고. 플러스 2b 마이너스 3b입니까? 더하기 허수부 구합시다. 마이너스 b 플러스 2a 플러스 3a에 i입니까? 맞니? 자,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정리 조금 더 이쁘게 갑시다. 이쁘게 가면 얼마 돼요? a 마이너스 b입니까? 맞나? 5a 마이너스 b가 일어나와요. 맞니? 자, 그 다음에 얘가 얼마 나왔다? 마이너스 2 플러스 6i죠. 끝났네. 얘 얼마 돼요? 얘는요? 6. 열리면 끝나죠. 맞니? 바로 뺍시다. 여기서 이거 뺍니다. A 빼기 5a 하면요? 마이너스 4a입니까? 맞나? 마이너스 b 빼기 마이너스 b. 똑같은 거 빼버리면 날라가 버리죠. 마이너스 2에서 6 빼면요? 맞니? A 얼마 돼요? 2. A가 2인데 얘가 마이너스 2네. 그럼 B 4 돼야 되죠. 네. 맞지? 맞아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20을 하면 12가 네. 4 빼면요 6 나오나? 맞아. 네. 따라서 A가 얼마고? 2. 2고 B가 4니까 내가 구하는 Z는 뭐로 잡을 수 있어? 원래 아까 Z를 뭐로 잡았니? 네. A 플러스 BI로 잡아놨지. 맞니? 네. 그럼 얼마 되거든? 2 플러스 4i가 답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문제에서 A 플러스 BI로 놔준 적도 없어요. 내가 시작해놔야 돼. 그래서 처음에 헷갈린다고. 문제식 안에 뭐가 나오면 Z나 Z바가 나오면 내가 내 마음대로 문자를 지정해놓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헷갈리지 않는다. 알겠어?